반갑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범어사에는 1988년도에 한번 온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에 구족계 살림이 있어서 제가 수비사 또는 일례사로 그때 아마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매년 이 법무사에 들렀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법사에 올라서 여러분들이 법문하게 됐다는 게 그때 그 인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법문할 내용을 대방강불 화엄경 제22권에 있는 성도설 천궁품입니다. 주지스님 말씀을 들으니 이 범어사가 화엄 10찰 중에 하나랍니다.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화엄님 법회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화엄 법회가 열린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의신님을 찬탄합니다. 주의신께서 이걸 개설하셨다고 그러대요. 정말 좋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렇게 공덕을 짓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도설 천궁품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깨달음 얻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미산 정상으로 해서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궁 그 다음에 도설천궁으로 올라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법회가 아니고요. 천상세계 천계에서 이루어지는 법회이기 때문에 우리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한 불가사의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전을 제가 봤을 때 한 시간 동안 다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핵심을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페이지 보면요, 시방 일제세계에서 열리는 법회가 처음 있고요, 두 번째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도솔 타천에 오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 초소의 장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면요, 예, 10페이지에 보면은 네 번째 부처님을 맞이하여 공양을 대중들이 올립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 수송한 공덕을 마치 사물 보듯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보면요, 부처님을 궁전으로 청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솔천궁의 천왕이 이제 직접 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부처님 도솔천왕의 청을 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솔천왕이 이익을 얻고요, 도솔천왕의 개송 찬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사자자에 오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개경계 무상심심이며 백천만큼 난조고 아금운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괴법장진은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자,
15페이지 보십시오. 시방 일제세계에서 열리는 법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조금 읽고 중간에 내용을 설명하고 끝에 한번 읽고 이 법회를 끝내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시방 일제세계의 낱낱 사천하 연부제에 여리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심을 뵙고는 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시면서 부처님을 자신이 항상 모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 18페이지 넘어갑니다. 보리수 아래에 떠나지 않고 도술 차천에 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다시 위실력으로 이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정상과 야마 천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도술 차천으로 나아가시오. 일제의 미묘한 보배로 장엄한 궁전으로 향하시었습니다. 자, 이 도술천은 욕계 육천의 네 번째 하늘입니다. 야마천궁을 오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술천궁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 도술천궁의 내원궁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은 미륵보살님이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미륵보살님이 5억 6천만 년 후에 용화세계를 열면서 이제 부처님으로 미륵부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솔천 내원경에 계시죠. 근데 이 하원경을 쓰랄 때 이때는 아마 미륵보살님이 안 계셨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 미륵보살님께서 그 도솔천궁에서 늘 법문을 늘 하시고 있는데 한 2000년 전에 이 무착이라는 논사가 선정에 들어서 도솔천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미륵보살이 법문을 듣고 내려와서 낸 저술이 유가사지론 100권이에요. 그 유가사지론 100권을 미륵보살이 법문을 듣고 저술한 거예요. 그래서 저술했다고 기록했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솔천은 욕계 네 번째 하늘인데 거기에는 엄밀히 따지 보면은 이 정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륵보살이 법문을 하고 계시니까 정토가 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극락세계도 가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도솔천궁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티베트를 다녀왔습니다. 티베트에는 칼라시라는 산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수미산이라 그럽니다. 그건 성스러운 산으로 얘기죠. 거기에는 수많은 불보살과 신들이 머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미산을 성지순례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 산이 왼쪽에 산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산이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 얘기는 왼쪽 산은 문수봉이고 오른쪽 산은 왼쪽 산은 이 가는봉이고 오른쪽 산은 문수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수미산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아주 심해서 그 산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한번 갔었습니다. 2012년도에서는 그 앙코라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산을 이제 보게 됐죠. 그런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산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이제 대중들이 가서 뭘 했는가 하면요, 관상 공양 명상을 했어요. 관상 공양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 불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명상법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이 안에도 이제 공양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산이 안 보이니까, 이 산이 정말 선산이고, 많은 천신들과 불보살님께서 계신다면, 정말 여기에서, 명상을 통해서 공양 올릴 때, 분명히 감흥을 보이시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자정이 앉고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산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문수보살과 가는보살님 옆에 계시고 뒤에 수많은 보살들이 있고 그 뒤에 수많은 천신들이 나열돼 있다는 걸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을 설치해서 이 지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공양을 올린 거죠. 꽃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육법 공양 말 외에도 수많은 공양물을 상상으로 올립니다. 그 대중들이 앉아서 그 명상을 했던 것이죠. 한 10분 정도 했습니다. 말도 안 했어요. 그래 일어서서 이제 나가는데 산을 빠져나가는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끼어있던 구름들이 서서히 그치기 시작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을 딱 재보니까 딱 20분이에요. 그러고는 다시 구름이 착 끼어버립니다. 상상으로 공양 올리는 것은 실제 공양 올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법무사에 오기 힘들고 이러면은 집에서 이 대웅전을 돌리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실제 공양물 올린 것 같이 똑같은 공덕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그런 관성 공양 명상을 하고 그 효과를 본 거죠. 너무 놀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전에서 하운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루에서 아래에 딱 머물고 있으면서 수미 정상과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으시고 도솔차천 나아가셨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분명히 몸은 보리수 아래에 있는데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보리천궁으로 가실 수가 있느냐 이것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깨달음을 얻으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부처님은 초지부터 해가 초지 2지부터 17에서 불지에 오르신 분이에요. 근데 초지, 첫 번째 성인이 경지에 들어간 초지 경지만 이랬을 때 도대체 그 경지 어느 정도 될까? 이걸 생각하면은 부처님의 경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대승 기신론에 보면은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줄 알며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자, 법계라고 하는 게 제일 밑에 지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거기에 이제 성분, 영각, 그러니까 성분, 영각, 보살, 부처. 그래서 총 10법계입니다. 10법계의 크기는 상상을 불허하게 만큼 큽니다. 이 10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지에 들은 일을 법신보살이라 그래요. 법신, 법의 몸을 이룬 보살인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한계가 있어요. 가고 옴이. 그럼 법신은 법의 몸은 얼만큼 클까 하는 거죠. 법의 몸은
온 우주가 그대로 법신이 됩니다. 마음의 크기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작다고 하자니 이 우주를 사고도 넉넉함이 있다. 그렇다고 이 마음이 미세한 곳으로 들어가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 연습하면은 마음의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식 공간이 우주보다 더 커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경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채로 도솔천궁에 오르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 법계가 그대로 부처님 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극락세계 있죠? 극락세계에는, 거기에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 모습은 있습니다. 남자 모습도 있는데. 왜 여자가 없는가 하면은, 여자에게 뭐가 있느냐면 윤회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윤회 통로가 자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태어날 땐 용꽃에서 화생하죠. 용꽃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질 않아요. 극락세계는 여자의 모습도 있고 남자의 모습도 있지만 그게 윤회가 없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미타 세계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 극락세계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극락세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십지보살만 되면 자기 몸을 엄청난 큰 국토를 만들었어. 환경 나쁜 곳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이주시켜서 안락하게 한다. 경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천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천상계의 법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팔지보살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색자재질에게 물질에 자유자재하는 경지에 이르면서 자기 몸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원효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 군데서 다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원효스님은 팔지보살이 이상이라는 거죠. 육신을 분신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엉뚱한 얘기인데 밀라레빠 십만송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분은 출가자가 아닌데 한 생에 부처를 이룬 자라고 칭송합니다. 티벳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밀라레빠라는 스승이 이제 마을을 떠나서 수행처로 떠나갑니다. 그 다음날 눈이 내려서 3개월 내내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그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아니 우리 스승님은 혹시 굶어 죽을지 않았을까 걱정하죠. 눈이 그치자마자 구제대를 편성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큰 바위 위에 포부 한 마리가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저기 포부 몇 개 잡에 맥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포부미 긴 하품을 하면서 되돌아갑니다. 근데 동굴에 딱 가니까 동굴 안에서 노래소리가 막 들리는 밀라레빠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오는 걸 미리 알고.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오다가 포부을 봤는데
스승님께서 잡을 맺혔을까 싶어서 뼈라도 추리려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밀라데보 시익 웃으면서 그 포범이 누군 줄 알아? 내가 포범이었어. 이거는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족통이라는 팔찌보살 이상이 돼야 돼요. 신족통의 팔찌보살은 소송 아라한의 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통이 자제한 거죠. 그래서 이 물질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을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팔찌보살부터 해서 국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국토로 만들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바로 예, 아미타 부처님이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우주법계 그대로 부처님의 몸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부처님 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꼼짝 보리수 아래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도솔천국에 올라가시는 모습 보이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은요 눈에 보이고 들리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온 우주법계가 바로 부처님 마음인데 중생들에게 그래도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이 모습을 하고 올라가는 거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도솔천에 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20편에 넘어가면 부처님 처소를 장엄합니다. 자, 사자자를 장엄을 하죠. 거기에 제목에 사자자 장엄의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보면은요. 청정한 법으로 됐고요. 열의 청정한 법으로 된 것이며 거지없는 복도의 힘으로 아름답게 장엄된 것이었다. 사자자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앉고 있는 이 자리가 사자자입니다. 왜 사자자라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 두 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 어디 사라졌어. 안 보여. 근데 보니까 새끼 사자가 양떼들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양인 줄 알고. 그러다 늑대와 여우가 습격을 하니까 그 양떼들 속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사자가 가다가 풀뿌리 걸려서 탁 넘어졌어. 넘어지니까 비명을 지르게 되잖아.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이게 사자 울음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만 늑대의 무리들과 여우의 무리들 다 도망가 버렸어. 이 사자 새끼가 자기가 그때서야 사자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사자 빈신이라 그러는데 사자가 한번 고함을 지르면은 짐승들 도망가듯이 이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게 바로 이 사자 울음소리 같다는 거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번뇌망상이 다 사라져. 늑대라든지 여우락하는 번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자를 장엄을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사자자를 장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자자는 부처님의 청정한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복덕의 힘으로 아름답게 장엄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장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장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죠. 사자자의 이 장엄, 누가 그걸 장엄하고 휘장을 장엄하고 사자 주변을 장엄하고 사자 이 사방을 미묘한 보배를 장엄하고 그렇게 쭉 장엄하는데 음악 소리로 장엄하고 찬탄하는 소리를 장엄하고 설법으로 중생을 이익게 하는 장엄도 이루어지고 이런 장엄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치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죠. 이 세계는요, 여러분들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정말 여러분 밖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찻잔이 있는데, 찻잔 제가 손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제가 쥐고 있으니 여러분 밖에 있습니까? 어때요? 제 밖에 따로 존재하는 물건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둥은 어때요? 기둥은 여러분 밖에 있죠? 그렇게 생각되죠? 제가 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부정할 겁니까? 자, 이 기둥이 우리 밖에, 내 밖에 따로 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이 집도 내 밖에 따로 있고, 저 밖에 산도 따로 있고, 범어사도 내 밖에 따로 있고, 부산시도 밖에 따로 있고, 대한민국도 내 밖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우리 마음이 표현돼서 나타난 세계입니다. 진실한 세계가 아니에요. 환영과 같은 세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만든 세계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다고 생각하시겠죠. 증명해 보이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건 우리는 얘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파장, 무상의 변화는 하나의 파장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요 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광수용체 유전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짧은 파장은 파랑색으로, 중간 파장은 이런 녹색으로 인식되고요. 긴 파장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인식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양과 모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양과 색깔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장이 광수행체 유전자 인자가 그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실제 이 파장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냄새 있죠? 냄새, 향기. 여러분 우리는 향기가 뭐 맞는다는, 아, 장미향기, 연꽃향기, 이 향수가 참 향기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향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향수는 존재하지 않은데요. 제가 향기에 취한 과학자라 하는 책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파장이 코로 오잖아요. 그러면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합니다. 코에서. 그러니까 코가 분간기 역할을 한대요. 과학자들. 그러면 이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연꽃향기라든지 발꼬락내를 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향기는 존재 안 한대요. 그럼 향수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화학자들이 만든대요. 화학자. 화학자들이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해가 향수를 만들어낸대요. 혹시 이거는 TV에서 보셨겠죠? 요게 소리에 대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여기 그 음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 얘기를, 그걸 한답니다. 음파를 보내면은, 한쪽에서 그걸 소리를 듣고 서로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건 선생님은 그걸 모른대요. 나이가 들면은 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음파가 있는 거예요. 저주파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근데 학생들은 듣는 거죠. 근데 이 소리도, 이 세계는 소리가 존재 안 한답니다. 파장이 길어 오면 달팽이관을 통과할 때, 세포가 이 소리, 이 진동을 감지를 하면은 이것을 뇌에서는 소리로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달팽이관이 망가지면은 기계를 삽입한대요. 그런 파장을 받아들이면은 기계가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이 뼈를 통해 통하게 되고 뼈가 진동하면은 그걸 소리로 바꿔서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칩을 이렇게 뼈에다가 딱 이렇게 꽂아두면은 이 파장을 받아들여가지고 뼈가 진동을 할 때 그 소리로 바꿔듣는답니다. 그러면 소리는 어때요? 제가, 제 이 법문 소리가 들리죠? 알고 보면 이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파장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 파장을 받아들여서 소리로 바꿔서 듣는 거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슷하게 보는 것은 업이 비슷하다. 업이 비슷하게 봅니다. 동물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못 봅니다. 귀신들은 또 다르게 봅니다. 곤충도 또 따로 보고 보이는 세계가 달라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이렇게 만지면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지면 이 부피감이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떠냐고, 이거 그래서 이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물리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질은 99.9% 비어있는 것이다. 이게 원자 핵이 주먹만 타면은 전자는 한 20리 밖에서 돈답니다. 그 사이에는 뻥 뚫려 있대요. 비율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면 딱딱한 게 물체를 느끼지는 건 이게 뭐냐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있는 전자 기력과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전자 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고 부피감을 이루지만 이것도 감각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진실한 세계가 아니죠. 마음이 만든 세계예요. 그런데 진짜 있는 같이 보이잖아요. 이래 과학자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이 하운경도 이래요. 욕계 새끼 무색계,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 우리 살고 있는 이 욕망의 세계와 물질의 청정한 세계와 정신만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다. 일체 유심조라 그러죠. 저는 일체 유심조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과학 서적을 보면서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불교를 알려면요, 과학 서적을 보셔야 돼요. 최첨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은 2600년 전에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생각들는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죠. 이 사자자가 바로 부처님의 청정한 마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복덕에 의해서 자자자가 이루어지고 이 누각이 이루어지고 모든 장엄된 세계가 전부 다 부처님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 거기에 또 도설천국에 모여든 천왕과 천신들과 수많은 보살들의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죠. 자, 이제 몇 페이지를 이제 보는가 하면요. 자, 거기에 51페이지를 보십시오. 저 49페이지 보면 음악 소리 장음이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막 하던 이 소리도 제가 그랬죠. 네. 부처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를 소멸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 보면 찬탄한 소리 장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 찬탄하겠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 도솔천국에 오시니까 사자자가 장음, 이 장음이 되고 누구하기는 모든 법회 장소와 장음을 이루지는데 이 찬탄한 소리도 하나의 장음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말이죠. 예, 여기 미소실에 있는 무비 큰 스님을 친견하게 됐어요. 그 다른 여러 스님들 계시더라고요. 강사 스님들 계시고. 제가 송강사에 강주 소임을 맡고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여기에 이제, 구족계 살림 있고 이러면 제가 또 계단에 또, 소임을 보고 있어서 또 늘 참석하고 그러면 이제 꼭 무비 스님 친견합니다. 와서 갈 때는. 근데 무비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법문을 조금 배우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여러 스님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고. 자, 정구업진이라고 하는 거는 업을,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맑히는 참다운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욕설을 많이 했다. 남을 너무 미워했다. 그러면은 입으로 막 그냥 비난을 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입을 깨끗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걸 계속 외우면은 내 구업이 청정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비 스님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는 말은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라 이런 소리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아차렸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게 되면은 자기가 지은 구업이 없어지는 거죠. 입으로 지은 제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면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남을 찬탄한 그 소리는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소리는 내 귀로 다시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욕을 하고 비난을 했던 이 마음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치가 그거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찬탄하는 소리 장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거와 같다는 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찬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는 그 듣는 분들이 마음에 뭐가 없어지게 구업을 이 입으로 지은 제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 보면 설법으로 중생을 이익하는 장음이 있습니다. 자 찬탄한 소리가 그 다음 이제 법문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업장 소멸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진짜입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거수로 확인해 볼까요?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분 계시네. 야.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를 천년 만년 해도 절대로 업장 소멸 안 됩니다. 죄송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불보살에게 기도하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복덕이 쌓입니다. 복력이 쌓여요. 그러면 업의 장애는 어떻게 소멸되는가 하면은 지혜에 의해서만 소멸돼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복의 힘이 약하다면 하는 일마다 잘 안되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대인관계도 좀 원만하지 못하고 뭘 하면 자꾸 삐걱거리고 이러면은 기도를 좀 많이 복력을 쌓으면은 조금 해소돼요. 그런데 업의 장애는 지혜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이 법회를 열어서 법문을 들으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논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제업을 지었으면 제업을 깨끗이 하는 것, 참회도 있지만 참회 말고 내 제업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경전을 독성하는 것. 그건 독성이 안 돼요. 독성하면 뜻을 새겨야 돼요. 그 다음 법문 듣는 것. 그래서 들어서 지혜가 생기면 업의 장애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선님께서 법문하신다 그러면 그만 손사까지 도망가는 분들 계시대.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망가지 마세요. 법문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수미산을 순례를 하는데 스님들도 계시고 그때 다른 이제 불자들도 계시고 이제 가는데 거기 4,700고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코스까지 한 5,200고지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바로 수미산을 바로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출발하면은 5,600고지를 넘어야 돼요. 그 5,600고지가 델마고기라 해가지고 별명이 업장소멸고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행사 대표가 그 넘어가면 업장소멸됐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 듣기로는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완전 알니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업장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뭐고 설악산의 그 봉정암에 얼마나 힘들어요. 갔다 와서 업장 소멸됐디까? 예를 업장 소멸됐으면 이런 거예요. 화를 안 낸다. 남 베풀기를 좋아한다. 이게 됐디까? 그래도 욕심 버리고 화 안 냅디까? 그러면 뭐 업장 소멸 안 된 거지 뭐. 너무 힘들어서 업장 소멸된 것 같지 그런데 안 된 거죠. 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2012년도에 어떤 불자가 연세는 6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보살님이죠. 5,600고지를 넘어가는데 온몸이 아프더래요. 숨쉬기 곤란하고 그래서 사유를 합니다. 원각경 보암보살장이 나오는 몸의 구성에는 흙, 물, 불, 바람 4대 요소가 결합돼서 몸 이루고 몸 기운에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의해서 경계가 나타난다. 이 보암보살장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4대가 흩어지면 지수풍 4대가 흩어지면 몸이 소멸하고 몸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하고 마음이 경계가 소멸하고 경계가 소멸하면 경계가 소멸했다는 미시한 생각이 소멸하고 미시한 생각이 소멸하면 비한 불멸 소멸하지 않는 환이 아닌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걸 사유를 해요. 그래서 사유를 하고는 이 흙, 물, 불, 바람 4대의 요소가 결합성 몸을 이루고 있는데 4대 요소조차도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건 하물며 몸의 아픔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이렇게 딱 깊이 사유를 하니까 온몸의 고통이 다 사라져버린 몸이 가벼워져 호흡이 아주 수월해지면서 5,600고지는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대중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가 생겼느냐 하면 실체가 없다. 우리가 있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는 것들 지금 마음이 만든 세계 제가 얘기했듯이 진실한 것이 아니고 실체가 없다 하는데 이럴 때 이거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것을. 그럼 그분은 업의 장애가 소멸된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걸 견디는 걸 업장 소멸을 그러면은 여러분 무거운 돌을 짊어진다든지 무슨 노동을 해가 힘들다 그러면 업장 소멸되겠네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복을 쌓는 일이고 법문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을 어떻게 칭합니까? 복과 지혜를 갖추신 분, 이 부처님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똑같이 복과 지혜를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법문 들으시고 또 봉사도 하고 절에 여기에 봉사도 좀 많이 하시고 뭐 템플 스테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청소라든지 봉사할 게 많거든. 그거 다 복을 찾는 일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런 것도 이러면 하시고 또 절 밖에 있는 일들도 많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법문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좀 이제 이 깊은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자, 어디를 이제 보시는가 하면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초소를 쭉 장음을 했고요. 이게 다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부처님 맞이하는 공양, 그 다음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 수성 공덕을 이제 보다 한 1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15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114페이지 제목에 일제 부처님 평등성에 이르렀음을 밝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뭘까? 연기법인데, 연기라 하는 상호 오종관계, 모든 걸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클라우드 아틀란스라는 영화를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은 주인공이 여섯 번을 환생합니다. 불교 영화예요, 그 영화가. 여섯 번을 환생하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복제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 우리나라에는 그 배두나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복제 인간의 이제 인간에게 봉사하다가 탈출을 하면서 자기 동료의 복제 인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인간들은 복제 인간들을 부림먹으면서 잘 살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한 명씩 불러 다 죽여요. 죽여가지고 마치 소돼지같이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고기 취급하는 거죠. 다시 그것을 갈아가지고 복제 인간 다시 먹여요. 이거는 어떻게 좀 들은 바가 있죠. 강우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 잡아가 소뼈를 갈아 소에게 먹이는 거 똑같은 모티브 거기서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복제 탈출한 복제 인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탱크에서 태어난 복제 인간이나 자궁에서 태어난 자연 인간이나 생명은 평등하고 하다. 모든 이 생명은 존중해야 된다. 왜? 모든 존재는 상호 오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가두고 착취하고 폭행하고 죽이고 할 수 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합니다. 그게 뭔 얘기겠어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인데, 연기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상호 의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평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자, 115페이지 제가 잠깐 읽으면, 첫 번째 줄 보면, 이것이 부처님이 중생에게 하는 일이며 불사다. 또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이 국토에 두루 머물면서 일체 중생들을 물러나지 않는 바람법 가운데로부터 나서 일체가 평등한 법계에 머물게 한다. 무비스님께서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도 보면은, 예, 114페이지 거기에 보면, 경전에 보면요, 예, 일체가 평등한 법계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걸 이렇게 주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이랬으니까,
평등하다면 성차별을 여러분들이 없애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자 여자가 무슨 차별이 있어요? 다 같은 사람인데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 사람이잖아요. 성차별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 계층 간의 차별이 있어요. 계층 간의 차별이 있으니 갑질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좀 높은 지위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재산을 좀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이러면 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 불자는 계층 간의 차별을 이것을 해결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인종차별, 인종차별을 철폐시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런 차별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정변에 위배됩니다. 우리는 평등한 자. 모든 존재가 평등해요. 동물하고도 인간하고도 평등해요. 동물과 인간은 같은 점이 한 네 가지가 되는데 동물도 생각할 줄 알아요. 감정 갖고 있어요. 기억도 해요. 아픔을 느껴요. 우리는 이 몸으로 보면은 동물은 화장은 없이 보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보면 평등해요. 마음의 본성은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여자로 결정이 안 돼 있고 남자로 결정이 안 돼 있고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사람으로 결정이 안 돼 있고 신으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달마 어록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만일 마음의 본성이 남성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모든 게 남자여야 되고 여성으로 결정되어야 되면 모든 여성이어야 되지만 마음의 본성은 어떤 것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조작이 없다. 금강산매경에는 공적하다. 근본이 없고 현상을 일으킨 종자가 본래 없다. 마음의 본성은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를 결정하는 건 뭐가 행위에서 결정됩니다. 말하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 걸어다니는 행위, 이 일상생활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가르친다면 선생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죠. 내가 비즈니스맨으로 활동한다면 사업가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직업이 결정되듯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 어떤 결정이 안 돼 있대. 내도 남을 해치고 생명을 죽이면 지옥의 심리가 생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옥의 심리가 생기면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것. 다음 생을 설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과 함께라고 한 영화를 보면은, 인과 연, 이래서, 3차사들이 전부 다 천년 전의 인연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불교의 세계관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반드시 받는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성차별, 계층 간의 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이 동물이라든지 자연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불자라면은 그런데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 불자이면서 그런데 도의시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죠. 다 얘기하고 싶지만,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189페이지. 부처님이 사사사에 오르시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공덕을 나타냈는데,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법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를 한다는 자체에 부처님 공덕을 나타내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때 세존이 일체 보배 장엄천의
많이 보장 사자자 위에 결과 보자 하고 앉아 쉬었습니다. 자, 191페이지. 법신이 청정하고 묘한 작용이 자제하사 삼세의 부처님들과 경계가 같으시며 일체 지혜에 머물러 일체 부처님과 더불어 한 성품에 같이 들었으며 부처님 눈이 밝으사 일체 법을 보시되 자인가 없으며 큰 위력에 있어 법제에 널리 논시어 쉬지 않으시며 큰 신통을 갖추시고 교화할 중생이 있는 대로 모두 나아가시며 일체 모든 부처님 걸림없는 장엄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그 시기를 잘 아시며 대중에게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법신이 청정하다 하는 건 이 법신 원만을 얘기합니다. 초지보살의 법신, 초지보다 십지보살의 법신은 분청정입니다. 부분적으로 청정하고 부처님은 법신이 원만 법신이 그럽니다. 그래서 법신이 청정하고 묘한 작용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자 그렇습니다. 194페이지에 예, 보면은 이 사자재에 앉으시고 나니 그 궁정 가운데 저절로 한량을 꿰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면 특수하게 아름다운 모두 다른 하늘 그보다 훨씬 뛰어난 공양거리가 있었습니다. 소위 꽃다발의 의복과 바른 향과 가루향과 법의 일상과 기대와 병과 풍악과 노래와 찬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등의 일들이 낱낱이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늘고 큰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니 시방의 일체 도술 자천에서 또 다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사자자에 오르시니까 수많은 대중들이 그 천신들과 그 천왕들과 그 보살들을 공양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이제 끝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오늘 얘기한 핵심은 모든 것 다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국토가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부처님께 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우면 이 세계도 같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마음이 이 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세계 다 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늘 가지시고 자비심이 풍부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 자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계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 이걸 이해하시고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평등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걸 실천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본문을 마치겠습니다.